급하게 음식을 먹다 체해서 아팠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체를 하게 되면 명치 부위가 결리고 타는 듯 아플 뿐 아니라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소화제를 먹으면 체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체증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때 집에서 간단히 체증을 없앨 수 있는 7가지 민간 요법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무좀 만들어 먹기. 빵이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했을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물을 갈아서 먹어보자. 무에는 글루텐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풍부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2.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종아리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받은 후 10분 정도 족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쌓인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집에 욕조가 있는 경우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다. 3. 고양이 자세 요가하기. 물구나 무서기를 할수 없는 사람의 경우, 고양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무릎으로 지탱에 엎드린 뒤 숨을 내쉬며 머리를 내리고 허리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고양이 자세를 취해보자. 이후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움푹하게 바닥 쪽으로 내밀어주면 된다. 이 동작을 반복할 경우 척추 기능이 활성화돼 소화가 촉진된다. 4. 물구나 무서기. 물구나 무서기를 하면 중력으로 눌려있던 장기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체증이 있을 때에는 속이 답답해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다. 5. 따뜻한 물 섭취하기.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생기는 체증을 해소하려면 죽을 포함해 모든 음식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 따뜻한 물 외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매실차나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다. 6. 손혈자리 꾹꾹 눌러주기. 엄지와 검지 사이 위치한 합곡혈을 눌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불량 증상이 완화된다. 지압 시엔 숨을 내쉬며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꾹꾹 눌러주는 게 좋다. 7. 손, 발따기. 손이나 발을 따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단시간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은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면 파상풍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독된 바늘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손톱 바로 아래를 많이 따는데 위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 발가락의 은백혈 부분을 따는 게더 좋다.